군대에 가서 한참 생활하실 나이가 20대 한 초중반 정도가 제일 많고, 이때가 제일 많이 군대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구박받거나 좀 탈모가 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요새 그 DP라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병원 이제 시술하거나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 TV 볼 수 있게 해놓는 시스템인데 정말 많이 보셔서 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대사들은 이게 저희가 또 수술하거나 시술하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생긴 탈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탈모가 생기냐, 이거 되게 많이 사실 물어보세요. 본인이 혹은 우리 아들이 우리 남자친구가 군대 갔다 오더니 탈모가 많이 생겼다, 군대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는 뭐 군대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 나이가, 우리가 군대에 가서 한참 생활하실 나이가 20대 한 초중반 정도가 제일 많고, 뭐 20대 후반 정도, 그때가 제일 많이 진행되는 시기예요. 사실 유전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제일 많이 발현되는 시기거든요, 유전성 탈모가. 그래서 공교롭게 그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오랜 기간 안 보다가 보니까 더 또 그걸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물론 군대에서 DP의 그 드라마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그게 이제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인자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탈모가 생길 수 있고,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속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뭐 군대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기가 일단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된 분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생활이 잘 맞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뭐 몸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탈모가 공교롭게 또 생기는 분도 있으니까, 군대에서 생긴 탈모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입대 직전에 모발 이식을 할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옛날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대할 때쯤에 맞춰서 이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바뀌었어요. 저도 생각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대 전에도,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문화가 요새는 핸드폰도 갖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물론 DP에서 같은 얘기도 있겠지만 가혹행위가 옛날보다는 뭐 많이 줄었고 잘 없죠. 그래서 모발이식을 한 거에 때문에 저는 이제 군대에서 머리를 짧게 하니까 아무래도 직전에 하고 가시면 좀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조금 군대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구박받거나 좀 이제 나중에 고참이 좀 되고 말년휴가 나올 때쯤 받으세요. 혹시나 군대에서 그런 걸 놀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때쯤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편이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군대가 옛날에 좀 길었죠. 이렇기 때문에 좀 그 시기가 지나면서 탈모가 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한 2년 정도가 지나가면 탈모가 진행이 되면 또 수술을 혹시 보강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군대에서 잘 보일 사람 없으면 기다렸다가 말년휴가쯤에 그때 혹시 추가 탈모 생기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술 한꺼번에 하자, 요렇게 해서 이제 후반부 말년휴가 요때쯤에 받자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군대가 짧아졌어요.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복학하시면서 바로 나는 이제 그 머리가 많은 상태였으면 좋겠다 하면 딱 사실 이제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 딱 또 맞아 떨어지죠. 대신 관리를 또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약 잘 드시고 우리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 및 노력 전제 조건 하에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 드리다가 환자분들이 그냥 해달라고, 자기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설득력 있고 이론에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야 사실 어느 시기에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탈모가 너무 이른 시기 막 진행되는 분, 또는 아주 적은 양의 탈모가 있는 분한테 모발이식을 권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탈모가 이루어진 분들은 입대하시기 전에, 또 입대할 때 우리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이제 머리 길러서 가렸던 탈모 부위가 드러나니까 그게 또 되게 신경 쓰여서 받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입대 직전에 모발 이식 하시는 분도 많이 늘고 있어요.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요소를 잘 확인해서 직후에 나는 좀 효과를 보고 복학을 하고 싶다, 시업을 바로 이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기다렸다가 역시 마지막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둘 다 이제 환자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죠.
군대 탈모약 가지고 가도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네, 당연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매일 드시는 약이고요. 많이들 해가세요. 많이 해가세요. 지금 군대 안에서는 뭐 설마 못 먹게 하는 상황 휴가 나와서도 받아가시고 또 이제 입대하시기 전에도 많이 처방을 해가세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당연히 매일 먹는 약이고 관리하셔야 되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